그래서 3과 여러분들이 단어 열심히 공부들 하셨고요. 네. 뭐 여기 있는 단어 중에 뭐 처음 보는 건 당연히 없을 겁니다. 이거 보고 만들었는데. 이거 뭐지? 이렇게 있었어? 이러면 안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중요한 것들 단어는 일단 그러니까 단어하고 뜻은 연결되어 있다고 완성이 됐다고 보고요. 뭐 제가 특별히 더 추가로 얘기해야 될 것들 얘기하겠습니다. 아바타는 뭐 영화 제목도 있죠. 근데 영화가 워낙 히트를 쳐서 그래서 이제 이게 거의 일반 명사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 이 영화가 히트치기 전까지는 인터넷 공유 공간에서 유저의 대신하는 그러한 캐릭터가 되는 걸 아바타라고 부르지 않았는데요. 영화가 히트하면서 그걸 보고 아바타 라고 합니다. 대리적인 캐릭터. 뭐 아이폰 같은 경우에 아바타 만들기 기능도 있죠. 자, 그 다음에 B&B는 Bed and Breakfast. 뭐랑 뭐를 제공한다? 침대와 그리고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데, 뭐 우리나라에 보면 뭐그 호텔 같은 거 있죠. 뭐 그냥 관광 호텔 말고 비즈니스 호텔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비슷한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요즘 이제 유행하는 어떤 사람이 이제 이 회사를 만들어 갖고 떴죠. 뭐예요? 에어비앤비라고 들어봤나요? 네,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습니까? 그렇죠. 들어봤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요? 에어비앤비가 뭐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앤비를 뭐 하늘에서 에어가 공중 하늘 공기 물 뜻이니까 하늘에서 입사랑 뭐 여러 가지들이 아버지께서 반복해서 금방 날라가면 계속 물하고 다르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뭐냐면은 이걸 보고 이제 뭐 하우스 쉐어링이라고 그럴까요? 하우스 쉐어링입니다. 하우스 쉐어링. 하우스 쉐어링이 뭐예요? 그 집에 집을 공유하는 거, 집을 공유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집을 에어비앤비라는 이 공유하는 데 가입을 하고 내가 여기 가입을 하고 여기에다가 내 집을 우리 집이 몇월 며칠부터 몇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휴가 간다 쳐요. 휴가 가면 우리 집텅 비어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휴가 기간 예를 들어서 뭐 8월 1일부터 내가 8월 7일까지 내가 뭐 휴가를 간다. 그러면 우리 집 비어 있으니까 이 기간에 우리 집에 와서 누가 내가 이동안 올 일이 없으니까 여기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인기가 있고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인기를 얻은 이유는 이제 진짜 뭐예요. 그 호텔이나 이런 뭐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현지인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그런 이 사람 진짜 뭐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갔는데 인도네시아에 있는 호텔이나 이런 것들은 뭐 세계 사람들이 오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세계인에게 맞춰져 있는 우리가 생각한 머릿속에 그리는 호텔의 모습입니다. 보통 뭐 거기 가면 항상 뭐 침대가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지에 현지인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를 인도네시아에 있는 호텔에 가서는 느낄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인도네시아인이 사는 원래 인도네시아 사람이 살고 있던 장소에 내가 들어가면 그 사람이 살던데 사람만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거기에 있는 가정 뭐 집기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벽지는 어떤 식으로 꾸며져 있고 바닥에 뭐가 깔려 있고 뭐 천장에 뭐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직접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현지인들의 직접적인 생활을 문화를 컬처를 느껴볼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긴 한데 근데 뭐 여기다가 이제 이걸 집을 자기 집을 빌려주면서 뭐 거기다가 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또는 뭐범 거꾸로 이제 이뭐 자기 들어가 빌려서 들어간 사람이 들어가 갖고 막 집안 집기를 뭐 파손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문제도 있고 뭐 좋은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즘 뜨고 있는 뭐 공유 경제라고 들어봤습니까? 소유를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다. 소유를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나? 빌려 쓰는 거다. 어떤 기간을 한정해 가지고 이런 걸 요즘 공유 경제라고 합니다. 공유 경제를 통해서 뭐 많이 나오는 게뭐 자동차 공유라든지 차량 공유 뭐 또는 킥뭐뭐뭐 자전거 뭐 킥보드 이런 거 공유하는 거 이런 거 많이 있죠. 그래서 소유가 아니고 필요할 때 잠깐 빌려 쓰는 이런 것을 공유 경제라고 하고요. 그게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B&B라는 영국의 유명한 숙박 시설에서 글자를 따온 거고요. 번지 점핑이 나오네요. 번지 점핑. 여기 ING는 둘중 뭘까? 손재주사 동명사겠죠. 동명사
뛰어내리는 중입니까? 뛰어내리는 것입니까? 뛰어내리는 것. 맞습니까? 동명사죠. 번지 점핑이라는 이것은 어디 나라에서 시작됐습니까? 뉴질랜드에서 시작됐죠. 뉴질랜드의 무슨 뭐냐면 이게 바로 성인식이었습니다. 성인식. 뉴질랜드 원주민들의 성인식. 됐습니까? 오케이. 실제로는 얘들이 그냥 그맨 땅에서 막 하고 그래갖고 막 죽거나 다치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오케이. 그걸 보고 이제 어떤 사람이 보고 쟤들 왜 저래? 좀 안전하게 하면 재밌겠구만 이러면서 좀 안전하게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하고 물 위에서 하고 뭐 이렇게 한 것이 지금 우리가 즐기는 번지 점핑이죠. 걔들은 보면 그냥 덩굴, 나무 덩굴에다가 발목 묶어가지고 높은 나무에서 맨 땅에 막 뛰어내리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뭐 이게 운 좋게 뚱뚱하고 살찐 사람은 많이 다치겠죠. 뭐 실제로는 그런 그걸 해내면 넌 담력이 있고 이제 어른 자격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성인이 되었다 이렇게 있습니다. 껍데기들 계속 이제 어린이로 살아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college 대학이라는 뜻인데 여기 보면 university라는 단어하고 비교하겠습니다. college하고 university를 비교하면 쉽게 비교하면 우리 구미에도 대학교가 하나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금호 칼리지일까? 금호 유니버시티일까? 칼리지입니다. 이거 보통 이제 단과대학이라 그래. 단과대학. 선생님, 단과대학이 뭐예요? 밑에 유니버시티는 종합대학이라고 돼 있죠? 단과대학은 어떤 특정한 분야,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과만 있는 학교가 칼리지라고 합니다. 금호공대, 내가 이제 뭐 피아노 전공인데 금호공대 들어가면 되겠죠? 음대가 없죠, 금호공대는. 그렇습니까? 내가 뭐 불어불문학과 전공인데 금호공대 갈 수가 없다. 알겠습니까? 언어학부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뭐 언어학부도 있고 음악학부도 있고 뭐 내가 뭐 어떤 뭐 내가 뭘 공부하고 싶건 그 학교에 가서 그걸 배울 수 있으면 그걸 보고 college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런다? university라고 한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유니버시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할 건어 유니버시티일까요? 언 유니버시티일까요? 어이버시티 그렇죠. 어 유니버시티죠. 언 엄브렐라입니까? 어 엄브렐라입니까? 언 엄브렐라 그렇죠. 언 엄브렐라죠. 그래서 이거 어를 쓸 거냐, 언을 쓸 거냐라는 것은 글자 규칙이 아니고 무슨 규칙이다? 소리 규칙이고 얘는 어 소리고 어는 뭐가 맞다? 모음이 맞죠. 하지만 얘는 유고요. 선생님, 유도 모음인데요. 영어에서 유는 반자음이라고 해서 뭐 요나든지 야, 여, 요, 아니 유뭐 이런 거 있죠. 이거라든지 뭐 워, 왜, 위 이런 소리 나는 것들은 전부 다 뭐가 아니다? 모음이 아닙니다. 영어에서 자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어 유니버시티고 얘는 언 엄브렐라. 유 소리는 반자음이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얘는 자음이다. 그래서 어를 쓸 거냐, 언을 쓸 거냐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드로잉, 그림이겠죠. 뭐 픽처하고 비슷한 뜻인데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을 섞어서 그리면 그렇죠. 페인팅, 픽처라 그러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보통 연필 같은 걸로 단색으로 단색 그림. 단색의 그림, 모노톤이라고 하죠. 모노톤의 어떤 그림 같은 걸 보고는 드로잉이라고 하지, 페인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같은 그림이란 뜻인데,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일기장에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일기장에 그냥 일기를 쓰는 게 아니고, 뭐 일기도 쓰고, 거기에다 간단한 그림 같은 것도 그리는데, 거기다 대고 뭐 색깔까지 칠하고 이러면 너무 시간, 일기 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간단하게 어떤 드로잉, 뭐, 간단한 속사 그림 같은 거, 이런 거 그려서 쓰는 거기 때문에 드로잉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홀은 뭐 홀을 홀이라고 했는데 보통 복도를 홀이라고 합니다. 복도. 복도. 뭐와 뭐를 연결시켜주는 룸과 룸을 연결해주는 공간을 보고 뭐라 그런다? 홀. 또는 뭐또 커다란 뭐 카페테리아보다 규모가 커지면 홀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식당은 뭐 카페테리아 이렇게 얘기하죠. 구내식당. 그거 이제 규모가 큰 버전을 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저널 있습니다. 저널, 저널. 저니는 뭐예요, 저니? 저니는 여행이죠. 아, 스펠링 잘못 썼네요. journey, journey. 오케이, 저널은 일기란 뜻인데 이게 무슨 뜻도 있냐면은 보도, 신문 보도란 뜻도 있습니다. 신문 보도. 그래서 저널리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신문 기자 정신을 저널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일기도 뭔가 있던 그대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신문 보도도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저널은 일기 또는 신문의 보도 같은 것도 저널이라고 한다. 저널리즘 하면 기자 정신을 저널리즘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저널리즘은 뭐 광주에서 이렇게 뭐 사람들이 막 군인에 의해서 죽고 다치고 이러면 이제 뭐 전두환 잘했다. 전두환한테 혼날까봐 그렇게 하면 되겠죠? 아닌가요? 내가 그때 그 당시에 기자였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뭐, 너 감히 우리한테 반대하는 그런 기사를 썼단 말이야? 이러면서 넌 해고 말했을 것 같은데. 같은 말은 저널이 일기란 뜻인데 같은 말은 다이어리입니다. 다이어리는 헷갈리기 쉬운 것들 많이는 아니지만 뭐 이런 거랑 헷갈리기 쉬워 또는 이런 거랑 헷갈리기 쉬워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라고 읽고 무슨 뜻이었더라? 뭐라고 읽고? 데일리. daily라고 읽고 이건 뭔 뜻이죠? 이건 everyday의 뜻이죠. 매일의. 됐습니까? daily news 하면 일간 뉴스를 얘기하고 weekly news는 뭐예요? weekly news. 주간 뉴스를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day의 형용사형입니다. day가 하루란 뜻이라면 데일리는 형용사야. 매일매일의.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읽고? 데이어리라고 읽고 뜻은 오케이, 치즈나 버터 같은 걸 보고 데이어리라고 그러죠. 요거트나 이런 것들을 데이어리라고 그러죠.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유제품이란 뜻입니다. 치즈 is made from milk. Butter is made from milk. Yogurt is made from milk. 맞습니까? 그래서 우유로 만든 제품들을 dairy라 합니다. 그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 마트 같은데 dairy 코너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입구 가까운 데 있나요? 입구에서 먼 쪽에 있나요? 입구에서 먼 쪽에 있죠. 왜 그럴까요? 상하기 때문이다. 오. 또 뭐라고? 아, 상하기 때문에 먼 쪽에 있다.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건가요? 규현이, 왜 대열이는 왜 문에서 먼 곳에 있을까? 쉽게 공지된다. 예, 그러니까 그 쉽게 상하는 거하고 관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이고 거기에서 완벽하게 얘기하면 쉽게 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한꺼번에 사놓고 집에 놔뒀다가 먹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먹는 사람이면 그걸 살려고 자주 들러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사기 위해서 자주 온단 말이야. 그러면 마트 입장에서는 손님이 들어와서 매장 안을 오래 돌아다니는 게 좋을까? 아니면 매장에 잠깐 들렀다 가는 게 좋을까? 그렇죠. 최대한 손님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동선을 길게 해야 되겠어? 짧게 해야 되겠어? 길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제품은 뭔데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지나가다가 이제 뭐 우유 사러 왔는데, 요거트 사러 왔는데. 그렇죠? 뭐 그거 뭐 문입구에 있으니까 그것만 달랑 사가지고 딱 나가면 저기에다가 뭐 포도 파격 세일 뭐 5,000원 X 해놓고 뭐 3,000원 이렇게 써놨는 거 보겠어 안 보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멀리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포도가 3,000 2,000원이나 세일한다고 이러면서 우유 사러 와가지고 포도도 사가고 이런 걸로. 알겠습니까? 그게 다 전략이더라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자주 사러 오는 물건들은 어디에 배치해 놓는다? 멀리 배치해 놔요.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좀 비싼 거뭐 이런 거 있죠. 좀 비싼 거뭐 이런 거. 비싼 거 이런 거는 가게 주인이 잘볼수 있는데 그런 데 놔두겠죠. 훔쳐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다이소 배치는 그런 거 보니까 좀 이상한데. 오케이. 그다음에 모먼트. 뭐 설명이 길었네요. 모먼트는 어떤 짧은 순간을 얘기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줘라는 표현은 wait a moment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오케이. 모먼트는 그 외에도 어떤 동력이란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뭐 추진하게 만드는 동력, 어떤 동기, 모먼트 이런 뜻도 있고요. 뭐 회전력 이런 뜻도 있고요. 순간, 잠깐. 뭐 잠깐 동안이라는 표현은 뭐 모먼트? For a moment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잠깐 동안 뭐 for a moment. For a moment는 뭐 for a minute나 for a second나 이런 뜻으로 바꿔 쓸수 있고요. 그다음에 object. object가 물건, 사물인데 같은 말은 뭐가 있습니까? thing 있죠, thing. 어떤 것. 그 다음, 문법에서 object는 뭐를 object라 얘기합니까? 목적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object가 동사로 사용하면 뭐냐? 그렇죠. 반대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좀 생뚱맞죠? 관련이 없죠? 반대하다하고 물건 사물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object 다 갖고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사물이라는 뜻이 된 thing하고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owner, 주인 소유자죠. own이 소유하다라는 뜻도 되고 자기 자신의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케이, 뭐 my own car 한번 볼까요? my own car. 그렇죠. 나의 자동차의 뜻이죠. own이 소유격을 강조할 때 쓰이면 그때는 무슨 뜻이다? 자기 자신의. 됐습니까? 그게 동사로 쓰이면 동사 자리에 있겠죠. owner. 그다음에 plate. 뭐 dish하고 비슷한 뜻이죠. plate dish. 어떤 접시, 그릇. 이런 뜻이고요. 뭐 dish는 접시, 그릇이라는 의미 외에도 뭐한 접시의 음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eat this dish 이랬어. eat this dish 하면 이 사람이 나보고 이 접시를 먹으란 얘기인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음식 한이 접시에 담긴 음식을 한번 드셔보세요. try this dish 이런 식으로. dish는 접시 또는 한 접시의 음식. plate는 평평한 그릇을 plate라고 얘기합니다. 평평하지 않은 그릇은 뭐라고 할까요? bowl이라 그러죠. bowl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 보통 뭐라 그러겠습니까? 사발이나 대접 같은 걸 bowl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 결국 이제 이게 뭐 여러분들이 뭐 채소 같은 것도 샐러드 같은 거 담아서 이제 다 같이 이렇게 필요한 만큼 덜어서 먹을 거야. 그러면 그럴 때는 볼에 담아갑니까? 플레이트에 담아갑니까? 볼에 담아가겠죠. 그래서 비빔밥 해 먹을 건데 비빔밥 해 먹을 건데 볼에 담겠어? 플레이트에 담겠어? 그렇죠. 비빔밥을 플레이트에 담아놓고 비비다가 엄마한테 맞겠죠. 지금 다 흘리고 있고. 그렇습니까? 이 미쳤나? 그래서. 오케이. 그러니까 뭐 그릇도 거기에 어울리는 용도에 맞게 골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트레이트가 나왔습니다. 포트레이트. 초상화, 인물 사진, 사진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이런 걸 알면, 이런 걸 알면 이런 단어도 알아야 되겠죠. 포트레이트가 이거면 뭐 랜드스케이프는 뭐겠다 이런 거. 그렇죠? 랜드스케이프는 뭐겠어? 그렇죠. 풍경, 에? 풍경화가 랜드스케이프겠죠. 그러면 뭐 그림의 종류가 초상화, 풍경화 또 있을 텐데 민화, 아, 폭,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데 서양 그림에서 우리가 보통 나누는 게 그리는 대상을 가지고 나눴을 때 그리는 대상을 가지고 나눴을 때 초상화, 풍경화, 정물화가 있죠. 정물화. 그럼 정물화는 영어로 뭐라 그러냐? Still life랍니다. Still life.
자, 스틸 라이프의 스틸이, 이게 스틸이 여러분들 무슨 뜻만 알고 있냐, 가만히, 아니, 여전이란 뜻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이란 뜻이 있어. 꼼짝하지 않는. He is very still 하면, 그는 매우, 매우 여전이다가 아니고, 그는 꼼짝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야. 움직이지 않는, non-moving의 의미입니다, 이거. non-moving. 그 다음에 life가 생명이라는 뜻도 있지만 얘가 무슨 뜻도 있냐면 object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still life를 영영풀이하면 non-moving object란 그래서 동물화를 still life라고 합니다. 오케이, portrait하고 관련 어휘들도 살펴봤습니다. 그리는 대상을 가지고 그림을 나눴을 때 portrait, still life, landscape 같은 것들이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템퍼. 이건 뭐 템플런 이런 것들 요즘 안 하죠. 템플런이라면서 이렇게 애가 막 뛰어다니면서 동전 먹는 거 많이 했었어, 니들. 기억에 다. 앵그리 버드 이전에 유행했던 거. 예, 동전. 보면 아! 이럴 걸, 니들. 찾아봐요, 선생님. 뭔지 알죠? 그러니까 템플러리죠. 간간이 합니까? 오케이, 템플이 절에서 뛰어다닌다고 템플러니인가 봐요. 몰랐어요? 좀뭐 대규모의 사원 그런 거겠죠. 미얀마 이런 데 가면 큰절 많잖아.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뭐 미얀마 이런 데 가면 뭐 미얀마의 유명한 템플 뭐가 있나요? 모릅니까? 이런 거 있잖아. 앙코르와트 이런 거 앙코르와트 모릅니까? 모르는 분위기인데? 유명한 앙코르와트. 이게 뭐 숲속에 방치되어 있다가 외국 서양 뭐그 탐험가에 의해서 발견되고 나서 뭐 이거 뭐 여러 영화의 배경으로 뭐, 툼레이더 같은 영화의 배경으로 많이 사용됐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템플 봤고요. 트립 트래블. 트립 트래블 말고 아까 뭐도 봤는데 그렇죠. 저니도 살펴봤죠. 저니하고 저널하고 헷갈리지 마시고요. 영어에 보면 말하다라는 표현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얘도 이제 여행에 관련된 어휘가 되게 많아요. 뭐 느낌이 조금 다른데 뭐 저니 같은 경우에 뭐 정처 없이 떠도는 뭐 이런 느낌이고요. 저니. 오랫동안 좀 기간이 긴 그런 느낌입니다. 뭐 트래블은 뭐 일반적인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트립은 좀 짧은 거 같아. 짧은 뭐 잠깐 어디 갔다 오는 뭐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뭐 투어 이런 단어도 있죠. 투어. 투어는 보통 이제 뭐 어떤 느낌입니까? 투어는. 이렇게 뭐 이렇게 돈 내고 단체 관광하는 이런 느낌이죠. 됐습니까? 뭐다 여행과 관련된 단어들인데 다 해석은 여행인데 뭐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조금 얘들의 느낌을 다르게 생각한다. 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유니버시티고요. 그다음에 weather forecast. 그러면 forecast의 뜻이 동사로도 있는데요. forecast가 동사로 쓰면 무슨 뜻일까요? 예고하다. 그렇죠. 예언하다. 예언하다. 예보하다. 오케이. 그래서 언제 있을 일을 어찌 뭐하다? 있을 일을 미리 말하는 거 알려주는 걸 forecast라고 그러죠. 그러면 일기예보관을 보고는 weather forecaster 하면 되겠죠. 일기예보하는 사람, ER 붙이면 사람이 되죠. weather forecaster 됐습니까? 일기예보관 ER 붙여서 사람 만들고요. 쑥과 마늘로 사람 만들 재미없네요. 그 다음에 어떤 시와 어찌 시입니다. Actually, 자, 형용사 부사를 한꺼번에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이 둘이 여러분들이 이게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좀 구분하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저는 좀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Actually는 어찌야, 어떠냐? 그렇죠, 부사죠, 얘는. 부사라는 사실.
그러면 이 꼬라지, 현재 꼬라지인 Actual Lee가 부산하면 우리가 형용사형은 금세 생각해 낼수 있습니다. 형용사형은 뭐겠어? 액츄얼. 그렇죠. Actual이겠죠. 됐습니까? Actual test. 뭐예요? Actual test. 실전 시험 이런 뜻이죠. 그럼 Actual 뜻은 어떤 실제의, 실제적인 이란 뜻이겠죠. 실제적인. 그러니까 actual, actually의 관계에 따라서 어떤 애, actually 어떤 애였고 어떤 시에 ly 붙이면 당연히는 아니지만 거의 어찌 시가 된다. 그다음에 famous 유명한이고요. 뭐 여기에서 world famous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이 되겠고 당연히 무슨 시겠다. 어떤 시? 그렇죠. famous actor 뭐 이런 거 하겠죠. 유명한 배우. 그다음에 finally, 마침내 결국이고 같은 말은 뭐가 있고 at last가 있고 어떠이다 어찌다 그렇죠 부사죠. 그러면 finally가 부사면 final은 뭐겠다 마지막의 final test 하면 뭐예요 테스트 기말고사를 final test라 하죠. 어떤 테스트 final test finally 어찌 마침내 결국은 자, finally, at last는 뭐 우리가 긴 글에 얘들이 등장하는 경우를 보면 뭐뭔 일이 있었습니다, 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끝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뭔가 마지막에 있어 당연한 뜻이 이런데, 됐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finally 이런 거 쓰겠습니까? 알겠죠? 됐습니까? 마지막에 뭔 일이 생겼다고 난 얘기.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 finally, at last 이런 게 글의 순서. 앞으로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글의 순서 뒤죽박죽 해놓고 어떤 순서가 어울리겠냐 좋겠냐고 할때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이 finally 이런 것들이 어디 들어가는 게 좋겠냐. 주로 뒤쪽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foreign 하면 외국의 라는 뜻이죠. 외국 사람은 그럼 뭐라 그럽니까? 외국 사람. 그렇죠. foreigner라고 해도 발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스펠링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foreigner. foreign. 뭐, foreign language. 그렇죠. English is native야. foreign language야. 그렇죠. 우리한테는 foreign language죠. English is foreign language for me. 됐습니까? 나에게 영어는 외국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domestic 하면 국내의 domestic 뭐 GDP 뭐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GDP는 뭐의 약자냐? gross domestic production인가 product나 production이겠네. 오케이. 그래서 총 국내 생산 됐습니까? 총 국내 생산 됐습니까? 이제 이런 용어들의 의미도 알아둬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LG 베트남 공장에서 만든 거는 GDP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안 들어가겠죠. 국내에서 생산돼야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GDP가 높을수록 GDP의 양이 높아질수록 무슨 율이 떨어질까? 네, 실업률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GDP가 높아진데 그 국내에서 생산한 양이 많대. 국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를 활발히 한다는 얘기야? 생산 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얘기인 거고, 그럼 당연히 뭐가 떨어지겠어? 실업률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이제 그런 것도 슬슬 알아놔야지. 맛은 봐놔야지. 그러니까 좀 이따가 이제 뭐 읽기, 영어 읽기에 그런 것도 막 나옵니다.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uge 하면 뭐 여러분들 이제 뭐 big 이런 단어, big 뭐 large 뭐 이런 단어들 있었죠? 뭐 그런 것들에서 huge, 뭐 giant 이런 말도 있습니다. giant, gigantic. 그 다음에 뭐 트럼프가 좋아하는 단어 있는데 tremendous 뭐 이런 단어 있어. 거대한, 엄청난, tremendous, huge, big, large. 반대말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little, small 이런 거 벗어나서 이제 t로 시작하는 그렇죠. tiny 이런 것도 반대말. 쬐그만, tiny, huge. very small의 의미다. tiny는. 됐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인디아는 뭐로부터 나온 단어다? 인디아는 인도라는 국가 명칭이죠. 국명이죠. 코리아에 해당되는 거. 인디아, 인디언. 그러면 인디언의 뜻은 두 가지인가요? 세 가지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 뭐 물어보는 거냐? 뭐까지 될때 이게 세 가지죠? 그렇죠. 그 나라 말이 있을 때, 그래서 얘는 여기 있는 인도의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인도의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뭐야? 뭐 이거 같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무슨 뜻도 있다? 인도어란 뜻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뭐 인디안 하면 뭐야? 힌두어를 사용하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ndoors. indoors는 실내에서 실내로, 실내에서 실내로.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럼 얘는 형용사다, 부사다. 그렇죠. 부사 또는 형용사로 쓰이긴 합니다. indoor sports 이렇게 할 때, s 없을 때. 그러면 반대말은 outdoors 하겠죠. outdoors의 뜻은 어디에서, 실외에서, 밖에서.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mysterious 형용사죠. mysterious story 한 뭐예요? 불가사의한 이야기, 신비한 이야기 이런 얘기죠. 명사형은 뭐다? mystery. 자, 이런 것도 왜 알아둬야 되느냐? 다음 중짝 지어진 단어의 관계가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mysterious하고 mystery를 짝 지었어. 그러면 어떤하고 명사를 짝 지어온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랑 friendly하고 friendly하고 friend를 짝 지어둔 건 같은 급을 짝 지어둔 거야? 뭔가 다른 거야? 같은 거죠. friendly도 어떤이고 friend도 명사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무슨 씨인지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건 무슨 씨다, 이건 무슨 씨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짝 지어놓은 단어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짝 지어진 단어의 관계 어쩌고저쩌고 할때 말이 나오는 게 이게 같은 말끼리 짝 지어놓은 거일 수도 있고요, 반대말끼리 짝 지어놓은 것도 일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형용사와 명사를 짝 지어놓은 걸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아, 쭉 보니까 얘들은 전부 다 반대말 관계인데 얘는 같은 말이네 해서 찾는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전부 다 반대말인데 얘들 둘이는 같은 말이네 이렇게 찾는다든지, 명용사 명사인데 얘만 형용사 부사네 이런 식으로 찾는다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아까 전에 이제 이거 뭐 같은 말이다, outdoors 하고 같은 말이고, 반대말은 indoors 하고 반대말이겠죠. indoors, outside. 바깥에, 외부에. 뭐, inside란 뜻도 있죠. inside out 이라는 뭐, 이런 영화도 있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perfect 하면 완벽한 이라는 뜻이고요. 형용사죠. 형용사니까 perfectly 하면 무슨 뜻이겠다? 그렇죠. 어찌가 된 것도 완벽하게. perfectly. Finish it perfectly. 완벽하게 그것을 마무리해라. 뭐 이런 표현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popular. 인기 있는. 여러분들, popular하고 이제 famous하고 조금 이제 같이 생각하는데, famous의 뜻은 뭐고? 유명한. 유명한이라는 뜻이죠. 그니까? 오케이. 인기 있으면 유명할 수도 있겠죠. 비슷한 뜻이네요. popular. 그 다음에, quite. 이거 어떻게 읽어야죠? 그렇죠. 이건 quite죠. quite. 아이가 무슨 소리 낸 거고, 아이가 아이 됐고 끝에 있는 이가 소리 안 나니까 quite야. quite. 그래서 꽤 상당히란 뜻이고, 뭐 very 말고 같은 말 많이 봤습니다. very하고 또 같은 말. pretty. 그렇죠. 그다음에 또 fairy라는 거. 그러니까 페어리는 선생님 공평하게 아닙니까? 페어리 하면 이거 꽤 상당하게, it's quite cold, it's very cold, it's pretty cold, it's very cold. 꽤 춥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랑 비교 조심해야 될 단어가 있죠. 스펠링 주의. 스펠 주의. 스펠 주의해야 될 단어가 바로
quietude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뜻? 조용한이죠. 어? quiet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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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지 마세요. 오케이, 여기에 이가 어 소리 낸 거죠. quiet 한 겁니다. quiet 조용한. quiet quiet. 스펠링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스케리 무비 하면 공포 영화를 스케리 무비라고 하고요. 스케리는 같은 말이 스케어링일까 스케어들까? 스케어링입니다. 스케리 무비라며. 그러면 스케어드 무비야, 스케어링 무비야. 오케이, ing형은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걸로 그랬죠. 내가 겁먹었어 라는 표현을 I am scary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난 무서운 놈이야 이런 뜻입니다. I am scaring 이라고 한 거고 I am scared 해야지 어떤 감정이 들었다라는 얘기 하는 거죠. ed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고 ing형은 어떤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건데 scary의 의미는 scaring, scary movie라며. 그쵸? 그 다음 simple, 단순한, 간단한. 그러면 simple 있으면 simply도 있을 것 같죠? 그럼 simply의 뜻은 뭐겠다? 간단하게, 단순하게라는 뭐다? 동사죠. 그러니까 simply, 간단하게, 단순하게, simple, simple question 한번 보겠어. simple question. 간단한 질문. 그렇죠, 간단한 질문.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반대말은 complex. 우리 complex 같은 단어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콩글리시로 잘못 쓰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너 외모의 컴플렉스가 뭐야? 이렇게 묻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컴플렉스를 마치 뭐처럼 생각합니까? 단점처럼 사용하고 있죠. 얘는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복잡한입니다. 그렇습니까? 콩글리시로 뭐 한국 와서 고생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원래 그런 뜻이 없는데 단점이란 뜻으로 쓰이고 있고요. 그냥 콩글리시라는 거 마치 파이팅처럼. 그렇죠. 싸우자! 말인 거죠. 근데 뭐 외국인들 유튜브 보면 뭐, 그, 케이팝 좋아하는 애들 모여가지고 뭐, 응원할 때, 뭐라 그래요? 파이팅! 뭐 이러죠. 싸우자! 자기들 입장에서 싸웁시다! 뭐 이런 것처럼 응원하는 거. 뭐, 한국 사람들 그렇게 쓰니까, 자기들도 그걸 받아들이겠다. 라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건. 컴플렉스는 복잡한이고, simple. simple question, complex question. 이렇게. 쉬운 질문, 복잡한 질문. 그 다음에 traditional, 뭐 traditional dance 안 뭐겠어요? traditional dance 그렇죠. traditional art 하면 전통 예술, 아까 했던 민화 이런 것들 그런 게 traditional art에 들어가겠죠. 됐습니까? 김홍도 is a traditional artist in Korea. was라고 해야 되겠네요. is가 아니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tradition 하면 명사형이라는 거. 전통적인. 오케이, 뭐, traditional food, traditional movie. 뭐 이런 식으로 형용사로 쓰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it is Korean tradition. 그것은 한국의 전통이다. 명사 쓸 자리에 명사 써야 되고, 형용사 쓸 자리에 형용사 써야 된다. 아시고요. 그 다음에 admire. admire에 대해서 뜻이 뭐 얻어 맞는다 이런 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말은 뭐가 있다? respect가 있겠죠. 그렇죠. respect 한다, admire 한다, 존경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다, 존중하다, respect, admire. 그럼 admire가 이런 뜻이면 admiration은 뭐겠어요? admiration. 그렇죠, 명사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admirable은 뭘까? admirable 감탄할 만한 어블 붙었네요. 어블 뭐뭐 할수 있는 이런 뜻이죠. 감탄할 만한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여러분들이 어드마이어를 알면 이게 뭔 뜻이겠다, 이게 뭔 뜻이겠다라는 걸 추측할 줄 알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명사겠고 형용사겠죠. 근데 어블 붙어 있으니까 뭐뭐 할 만한 됐습니까? admirable 감탄할 만한 admiration 감탄 존경
오케이. 편의점에서 뭐 이상한 거 파나 봐요? 뭐 이렇게 철근 같은 거 절단해서 판매하나? appear를 보고 또뭐 재미없게 나타나다 이런 뜻이고요. 아, 안 할게요. 그렇습니까? appear는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뭐 엄마 등에 나타나다 뭐 이런 거 때리지 마시고요. 그렇습니까? 지금 초이 화났어 지금 선생님의 완전 재미없는 유머에. 그렇습니까? appear는 나타나는 겁니다. 반대말은 disappear고요. 뭐 appear나 disappear는 여러분들 팝스 잉글리시 할때 무지하게 만나본 단어입니다. 그렇습니까? Christmas light capture는 잡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capture. 뭐 capture는 여러분들 스마트폰 쓰면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화면을 포착하는 거죠. capture. 같은 말은 catch가 있다. 오케이. 그다음에 create. 뭐 create는 make의 뜻이죠. 뭐 create를 영영풀이하면 make something. 뭐더 first time? For 그렇죠. For the first time 이런 뜻이죠. For the first time의 뜻이 뭐겠어요? 처음으로 이런 뜻이죠. At first는 뭔 뜻이에요? At first. 똑같은 뜻이네요. 이거는 언제죠, 이건? 언제 처음에? 이건 어찌 처음으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릅니다. 이건 how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when에 대한 대답이고. At first, 처음에는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Make something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create. 없던 걸. 뭐 invent 비슷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invent, create. 그러면 creative는 아시죠? 많이 만나봤으니까. 그렇죠? creative의 뜻은 뭐예요? 창조적인, 그렇습니까? 창의력 있는. 그러면 creation은 뭐겠어요? 그렇죠. 창조물이 창조물. 명사겠죠. creation. 창조. 크리에이터는. 그렇죠. 창조자죠. 창조자. 크리에이터. 이거는 뭐 여러분들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러면서 많이 만나봤잖아요.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이고요. 오케이. 관련어들. 그 다음에 decide. 결정하다죠. decide는 누구처럼? 원트처럼 뭐뭐 하는 것을 결정하다 할때 투두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오케이. 그러면 디스 얘를 어떻게 읽고 디시전이라고 읽고 뜻은 결정이라는 파생어죠. 이제 슬슬 파생어가 있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2학년이니까. 1학년 때는 파생어가 별로 없었어 단어들이. 근데 이제 단어에서 형태가 바뀌면 시가 바뀌는 단어들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expect가 기대하다, 예상하다 이런 뜻이죠. 뭐 I didn't expect such a result. I didn't expect such a result. 한번 보겠어요. 나는 그러한 결과를 그렇죠. 예상하지 못했다. 그렇습니까? We can expect sunny weather. 맑은 날씨를 기대할 수도 있다. 날씨가 맑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러면 expectation은 그렇죠. 명사겠죠. 기대, expectation. 됐습니다. 그 다음에 explain은 뭐예요? explain. 설명하다죠. 이 정도는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graduate. 졸업하던데, graduate는 얘만 놔두지 마시고요. 뭐뭐를 졸업하다 할때 같이 외워주세요. 뭐뭐를 졸업하다는 뭐다? graduate from. graduate from. 자, graduate 같은 애들은 뭐에 반대되는 문법이냐면, visit에 반대되는 문법이에요. enter에 반대되는 문법이에요. discuss에 반대되는 문법이에요. 한국을 방문하다, visit Korea. 그 대학교를 졸업하다는 graduate the college 하면 안 되고, graduate from the college.
얘든 뭐가 있어야 된다고? 전치사가 있어야 된다고. 정식 문법은 얘들은 뭐로 착각하기 쉬운 뭐였냐?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였는데 얘는 거꾸로 뭐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 뭐가 있어야 된다? 전치사가 있어야 된다. Go school이야, go to school이야. Go는 얘기 때문이죠. graduate도. 전치사가 있어야지 명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뭐를 졸업하다 할때 그냥 graduate가 아니고 graduate from. 됐습니까? 왜, what did you graduate가 아니고, what did you graduate from? 이라고 물어봐야 돼요. 어느 대학교 졸업했니? 이런 거 얘기할 때. 뭔 초등학교 졸업했니? 할 때. What elementary school did you graduate from?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뭐, graduate가 있으면 뭐도 있을 것 같아요? Graduation. 그렇죠. graduation이 있겠죠. 그럼 graduation의 뜻은? 그렇죠. 졸업식이겠죠.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graduate는 명사로도 쓰입니다. graduate가 명사로 쓰이면 뭐가 되느냐? 졸업생. 졸업한 사람. 오케이. 그래서 invite는 초록, 아니 뭐 초대하다죠, invite. 그러면 invite가 있으면 뭐도 있겠어요? invitation 있죠, invitation. invitation card 뭐겠어요? 그렇죠, 초대 카드죠, 초대장. invitation이 명사형이라는 거, invite, invitation. 파생어들 이제 슬슬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leave가 떠나다, 출발하다 라는 뜻이고요. 뭐 arrive가 도착하다 라는 뜻인데 leave left left다. 그러면 구미를 떠나다는 뭐였더라? 구미를 떠나다는 leave 구미. 자, leave를 사용해서 구미에 아니고 딴데 있다가 구미로 떠나다는 뭐였더라? leave for 구미. 비교, leave 구미는 구미를 떠나답니다. leave for 구미는 구미를 향해서 떠나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내용 파악에서 여러분들 헷갈리기 쉬운 거예요. 다음 글을 읽고 사실이 아닌 것을 이렇게 했는데, 뭐쭉 가다가 leave for 구미 이렇게 했는데, 그거 밑에 뭐이 사람은 뭐 구미를 떠났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구미로 떠난 겁니다. 정반대되는 행동입니다. 이거 하나 들어갔을 뿐인데 뜻이 완전 반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leave 나올 때마다 설명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arrive 구미에 도착하다 해볼까요? 구미에 도착하다는 arrive 구미야, arrive 뭐 구미야? arrive at 구미, arrive in 구미죠. 구미에 도착하다는 표현 어떡한다? arrive in 구미. 구미는 in 쓰겠죠. arrive in 구미. 그 말은 얘는 비짓 같은 애다, graduate 같은 애다. 같은 애란 말이죠. 명사를 가지고 싶으면 뭐에 도움이 필요해? 전치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arrive in을 뭐로 바꿔 쓸수 있었더라? 리치 구미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리치는 비짓 같은 애야, 고 같은 애야, 비짓 같은 애란 말이죠. 얘는 둘다 구미에 도착하답니다. 구미에 도착하다. 자, 우리는 영어권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죠? 뭐 스페인어에도 전치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어에도 전치사가 있고요. 이탈리아어에도 전치사가 있습니다. 얘들은 전부 다 라틴어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은 전치사 잘 외워요. 뭐 어떤 사람이 뭐 3개국어 한다, 5개국어 막 한다 그런데 어느 나라 말해.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 뭐 영어 뭐 이런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사실. 그럼 별뭐 물론 안 대단한 건 아니지만 뭐 어떤 사람보다 나는 뭐난 독일어도 할줄 알고 뭐 일본어도 할줄 알고 중국어도 할줄 알고 한국어도 할줄 알아. 이러면 진짜 대단한 거죠. 서로 관계가 별로 없어, 언어가.
그렇습니까? 우리는 특히 좀 이상해. 우리는 나중에 여러분 언어학이라는 것 배워보면 재밌는데. 그 말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 어떻게 발달된 건가, 뭐 굴절어인가, 아니면 뭐 왜? 뭐요? 문화인류학이라고 재밌습니다. 문화인류학. 왜 이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 뭐 이런 거 연구하는 거. 뭐이 동네 사람들은 왜, 우리가 보면은 왜 저런 행동, 뭐 에스키모인들은 뭐 코를 비비면서 인사를 한다는데, 나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추워서 따뜻함을 전달하기 위해서? 뭐 그런 이유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팩하고 언팩, 자 이런 관계인 것들 여러분도 알아주세요. 팩, 언팩, 팩이 이제 물론 명사로서 어떤 통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사로 쓰면 짐을 통에 집어넣다라는 뜻이 있고요. 푸는 건 언팩이야. 그러면 이렇게 UN을 붙여서 반대말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뭐 디스를 붙여서 반대말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뭘 슬슬 어휘력에서 뭘 해야 되냐? 언을 붙여서 반대말을 만드는 애가 맞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돼요. 그럼 뭐 여러분들 언 붙여서 반대말 만드는 거 뭐가 있나요? 해피, 언해피. 또 뭐? Usually, unusually. 그렇죠. Usual, unusual. 그렇죠. Happy, unhappy. 또 바닥났나요? 오케이. This 넣어서 반대만 만드는 건 뭔가요? Appear, disappear. Appear, disappear. 그렇지. 나타나다, 사라지다. Count, discount. Count, discount. 그렇지. 그렇죠. 오. Like, dislike. 좋아하다, 싫어하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별로 못 만나봤겠지만, 뭐, 이런 거 붙여갖고 반대말 만드는 것도 있어. Abnormal, abnormal.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뭐 하여튼 이런 것들, 뭐, happy, unhappy하고 같은 관계라는 거 두셔야 됩니다. 슬슬 그런 것들도 이제 알아둬야 될 때가 되었어요. 뭐, lucky, unlucky. 뭐, like, unlike도 있잖아. 네, 그렇죠. 그렇죠? Unlike는 뭐였더라? 다른이죠. 뭐뭐와 다른. 됐습니까? 그 다음에 relax. 휴식을 취하다고 비슷한 말은 뭐가 있다? rest가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relax가 있고 이런 뜻이니까 relaxing도 있겠네. 그렇죠? 뭐 relaxing한 뭐 소파에서 그렇죠? 누워 있었더니 I am relaxed, 편안해졌다 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휴식을 취하다. 그다음에 remain, 남아있다. 자, remain의 뜻이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다라는데 이게 뭔 소리냐? 자, 여전히 뭐뭐이다 라는 뜻일 때는 remain 뒤에 뭘때 오케이, 이럴 때 이런 뜻이란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뭐더 푸드 리메인즈 프레쉬. 그다음에 이제 남아 있다라는 뜻일 때는 얘 리메인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올 때냐? 뭐 he remained at the B&B. 이럴 때는 남아있다는 뜻이겠죠? remain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입니까?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 있을 때는 어디에 남아있다고. remain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 자, 이거 뭐로 바꿔도 똑같은 뜻이죠. 그렇죠. fresh, 어떤, 신선한. 그러니까 지금 remain을 쓰면 그 음식은 어떤 상태를 유지한다? 신선한 상태를 유지한다. 라는 얘기나 그 음식이 신선하다나 똑같은 얘기야, 다른 얘기야. 됐습니까? 오케이. 이때 리메인하고 똑같은 게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가 있죠. 스테이 뒤에 똑같이 스테이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스테이 뒤에 where가 오면 어디에 남아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시가 스테이나 스테이 또는 리메인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나중에 이제 되면 이 리메인 프레시 같을 때 얘를 보고 뭐라고 배우냐? 여러분들이
이형식 동사라고 배운대. 이때 이형식 동. 이때 remain은 이형식 동사로 쓰인 거야. 무슨 어? 그렇잖아요. 됐습니까? 얘는 지금 이 똑같은 remain인데 얘는 몇 형식이야? 형식이죠. 이거 where에 대한 대답이면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뭐예요? 부사고요. 문장의 형식에 영향 끼치지 않죠. 그렇습니까? 똑같은 remain인데 쓰임새가 다르다 이겁니다. 얘는 비동사로 바꿔 쓸수 있는 뜻이란 말이에요. 뭐 she remained. 이거 뭔 뜻이에요? 오케이, 이거 해석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선생님, 이게 아니고 뭐겠죠?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she remained quiet의 뜻은 그녀는 조용히 있었다는 얘기를 해요. 조용한 상태를 뭐 했다? 유지했다. 조용히 있었다. 그러면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냐? 이거하고 똑같은 뜻. quiet,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까? 리메인이 남아있다라는 뜻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를 계속 고집하다, 계속 유지하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스펜드, 스펜트, 스펜트 보이고 있네요. 자, 스펜드는 여러분들이 스펜드를 사용하는 구조를 꼭 알아둬야 돼요. 스펜드 사용하는 구조는 뭐냐 하면, 아, 지금 새로 설치해가지고 일어나는 거네. 알았어, 나야, 나, 딴 사람 아니야. 자꾸 물어보네, 이 자식이. 아, 진짜. 컴퓨터는 왜 드라이브? 뭐, 그녀는, 자, 그래서 A를 뭐뭐 하는데 spend 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이 문장의 구조, spend 쓰는 구조는 시험 문제에 많이 물어봅니다. 뒤에 자, 음식을 사다는 뭐예요? buy food죠. 근데 buy food가 그대로 쓰이진 않겠죠. buy food가 형태를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 표현은 어떻게 하느냐? 누가 뭐 했다? She가 spent 했다. 무엇을? A lot of money를. 그 다음에 음식 사는 데라는 표현은 어떻게 되느냐? Buying food. 그래서 정리하면 뭐 하는데 뭔가를 쓰다라는 표현할 때 어떤 구조를 써야 되느냐? 뭐야, 왜안 써줘? Spend, 계속 안 써지? Spend a doing을 써야 됩니다. Spend a doing. 응? 왜 이래? 오케이, 뭐 하는데 뭐를 쓰다라는 표현은 spend a doing 이라는 표현이다. spend a doing. 펜으로 인식을 못하나? 왜 이래? 아, 진짜 일거수일투족이 마음에 안 드네. 왜 그러니? 그래서 뭐 하는데, 뭐야? 뭐 하는데 뭐를 쓰다라는 표현은 방금 얘기했지? spend a doing. 자, 이 자리에는 뭐가 올수 있냐? 뭐 돈이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시간. 그 다음에 어떤 노력. 뭐. 돈, 시간, 노력을 뭐 하는데 소비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effort. effort가 뭘것 같아요? effort가 이셋 중에 뭘것 같아요? 노력이겠죠. 뭐, I spent my effort. 뭐, practicing this. 뭐, 나 이거 연습하는데 나의 노력을 썼어. 그니까, 뭔가 여기에 뭐 있는 것 정도, 뭔가 가치 있는 것이 목적으로 나옵니다. 가치 있는 거. 뭐, 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노력 이런 것들이 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동사를 ing 형태로 붙여서 doing 하는데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이렇게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되냐? 여기에 동사를 이렇게 뭐 to do를 해놓고 맞냐 틀렸냐? 뭐 do의 형태, 동사 원형 해놓고 맞냐 틀렸냐? 자꾸 물어봅니다. 아니에요. spend a doing, spend a doing.
그다음에 터치 만지다죠. 터치 만지다는 절대로 지각동사 아니라는 거. 뭐가 지각동사다? feel이 지각동사죠.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만져요.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느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또 지각동사 아니에요. 오케이. 지금까지 단어들, 뭐, 품사별로 해서, 시별로 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phrases. 수거죠. 뭐, a lot of, lots of, 많은입니다. 오케이. a lot of 뒤에는 a lot of money랑 a lot of books. 이게 두개 가능하죠. a lot of books일 때 a lot of는 뭐로 바꿔 쓸수 있고, many고, a lot of money일 때는 much라는 거 많이 얘기했죠, 이거. 그러니까 같은 말은 lots of가 있는데, 근데 비교. A lot은 뭔 뜻이죠? Thanks a lot. 이렇게 쓰죠? Thanks a lot. 많이 그렇죠. 어찌 많이라는 얘는 부사라는 점. 오케이. 그리고 can't wait to do가 나오네요. Can't wait to do. Can't wait to do. 자, can't wait to do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표현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일단, can't wait to는 어떻게 쓰냐? 뭐, I can't wait to visit Korea. 이렇게 할까요? 자, I can't wait to visit Korea를, 자, can't wait만 뜻하고 못 기다리겠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한국 방문하는 걸못 기다려서 방문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Can't wait to visit은 뭐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 한국 방문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뭐 표현하기? 기대 표현이야, 이건. 아, 난 방문하는 거못 기다려서 줄이 너무 길어서 나안 할래가 아니야. 어서 빨리 하고 싶다라는 기대 표현 또는 바람 표현입니다. 바램 이러면 또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우리 집에 지적질하는 인간들이 둘이나 있어갖고. 오케이. I can't wait to visit Korea는 어서 빨리 하고 싶다라는 expectation의 표현입니다. expectation이 뭐지? 기대였죠. 맞습니까? 그러면 expectation의 표현이면 이거 같은 표현이 I expect to visit Korea 하고 같은 표현이죠. 뭐 I am expecting 이래도 되고요. 그래서 can't wait to do는 뭐하고 같은 표현이다? expect to do하고 같은 표현이다. expect to do하고 같은 됐습니까? 자, 예방접종 하나만 할게요. 이거에 나올런지 안 나올런지 모르겠는데. 지멋대로 있네요. 뭐. Look forward to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오케이, 뭐뭐 하기를 기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방접종입니다. 지금은 Look forward to. 뭐 forward가 backward, backward가 뭐야? Backward. backward. 뒤로죠. 그럼 forward는 어디로? 앞으로. 그러니까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앞쪽을 쳐다본다 이런 뜻입니다. 앞쪽을 쳐다보는 look forward to. 근데 이게 뭐뭐 하기를 기대하다. 뭐 조금 다른 말로 옛날 선생님들한테 배우면 이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학수고대하다 이릅니다. 학수고대. 뭐처럼 머리를 빼고 학처럼 대가리를 빼고 엄청나게 기대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학수고대하다, 뭐, 하기를 기대하다 했듯이, 이게 조심해야 될게 뭐냐 하면은, 예방접종이라 그랬죠? 예를 들어서, 자, 이거 이제 뭐, 일단, expect 쓰면 누가 뭐 한다? I am expecting to meet you. 고요. 위에, 밑에 나오는 I I can't wait to meet you. I can't wait to meet you. 그 다음에 이걸 뭐 기대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거예요. I am
look forward로 그냥 할게. I look forward to meet you 하면 틀리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I'm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예방접종이에요, 그냥. 이게 전부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건데요. 이게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expect는 누구처럼, want처럼. 됐습니까? wait는 누구처럼, want처럼. 그래서 뭐뭐 너를 만나다 meet you 너를 만나는 것 to meet you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투하고 이 투는 어떤 녀석이다? 같은 녀석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초록색 안 하겠죠? 그렇죠? 얘가 바로 뭐의 투다? go to school 할때그 투야.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시험 되게 너무 좋아합니다. 이거 가르쳐 주고 나서. 우후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맞냐 틀렸냐 애들이 막 전부 다 낚여가지고 2DN 2G 막 이러면서 달랑달랑 매달려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를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내가 쳐다본다라는 얘기인데요. 쳐다본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디 어디로 쳐다본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학수고대한 뭐 기다린다 기대한다는 표현한 건데 이게 전치사기 때문에 이 뒤에는 만나는 것이 되어서 와야 돼. 그러니까 이거 how about meet at 5냐, how about meeting at 5냐, 물어보는 거 똑같아. 5시에 만나는 건 어때라는 표현은 how about meet at 5야, how about meeting at 5야. How about meeting at 5? 그렇죠. 왜 그러냐, about이 전치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는 뭐가 와야 된다, 동명사 와야 되죠. 그렇죠. 이게 유감스럽게도 뭐가 아니고 to 부정사가 아니고 뭐란 얘기야, 이거 전치사의 to란 말이야. 됐습니까? 이게 뭐 2학기부터 슬슬 나오는데 일단 지금 아직 이걸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들이 뭘 가르칠지 내가 모르니까 일단 예방접종은 해드렸습니다. 됐습니까? 기대 표현 중에서 조심해야 될 겁니다. 일단 can't wait to부터 엉뚱하게 해석하면 아이 못 기다리겠어 안 할래 가 아니라는 것부터 너무너무 빨리 하고 싶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set foot 하면 이제 뭐 차려놓는 거죠. 뭘 차려놓는 거야? 발을 이렇게 딱 차려놓는 거죠. 내 발을 딱 이렇게 갖다 놓는 거. 어디다 발을 갖다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 뭐 what에 대한 대답이 올까요? where에 대한 대답이 올까요? Where? 그러니까 뭐 어디 어디란 말 붙이고 싶으면 거기에 적당한 in이나 뭐 at이나 이런 거 붙일 겁니다. set foot in 구미 뭐 set foot at 뭐 이런 식으로 set foot at the 뭐 place 뭐 이런 식으로 전치사를 붙여야지 어디 어디에 발을 들여놓다가 됩니다. foot이 동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 뒤에는 where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go on a vacation 이거 미국식 영어겠죠? 그렇죠? 쉬는 기간을 vacation이라고 표현하는 건 미국식 영어고요. 뭐그 같은 말이 뭐가 있다? holiday, go on a holiday 이렇게 하면 휴가, 이거 영국식 영어겠죠. go on a holiday도 같은 뜻이다. 오케이, 아이고 시간이 다 돼가네. 자, thousands of는 수천의란 뜻인데 조심해야 될게 2천, 3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건뭐 예를 들어서 2천이란 표현은 to thousand라고 해야 돼요. 이거 2니까 S 붙여. 그게 원래 맞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애매한 숫자입니다. 지금 이 표현은. 뭐 2천이, 3천이, 4천이 잘 모르겠어. 하여튼 몇 천인 것 같아. 그럴 때는 이때는 복수형으로 허용합니다. thousands of야. 여기에는 S 붙이면 안 된다. 정확하게 몇 천이라고 얘기할 땐 복수형 쓰면 안 돼. 핵심은 이겁니다. 정확하게 몇 천이라고 얘기할 땐 S 쓰면 안 돼요. 근데 잘 모르겠을 때는 이렇게 thousands of, hundreds of 이런 거 수백의 뭔가 200도 마찬가지겠죠. 200 to hundreds 하고 S 붙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수백의 할 때는 hundreds of. 그다음에 before, before doing도 많이 봤고요. 그다음에 BBG doing도 뭐처럼 spend a doing처럼 알아둬야 할 표현입니다. 뭐 doing 하는데 a를 쓰다고요. BBG doing은 doing 하느라 바쁘다. BBG doing입니다. BBG doing. 뭐뭐한 doing 하느라 비지하다.
그다음에 get into가 어디 어디로 들어가던데 get은 뭐란 얘기고 자동사란 얘기고 enter는 뭐란 얘기다 타동사란 얘기다 그래서 enter into the room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근데 반대로 get the room 하면 안 되고 get into the room이라고 표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여기 파트 다 끝내질 못했네. 여기 파트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지고 그다음에 대화 파트 나가게 될 예정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